자, 와칸다의 왕 트차카의 아내이자 트찰라 슈리의 어머니 우리들의 라몬다 데뷔는 영화 블랙팬서를 통해 처음 소개됩니다. 처음 이 양반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아우라를 느꼈는데요. 돈 봉투와 물붓기 불꽃 싸다구 어디서 이게 가 진하게 느껴지는 아프리카 시어머니 바이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며느리 안 봐.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신여성. It's just I found my calling out there. I can't be happy here knowing that there's people out there who have nothing. 나키아와 트찰라의 러브라인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흥미로운 예감이 들었는데요. 이쁘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녀는 제 예상과는 달리 Thank you, Nakia. It is so good to have you back with us. 아주 순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순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특별히 보여주는 게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건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응원하고 아들의 승리에 안도하고 또다시 칼군무를 시작하더니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의 패배에 오열하는 모습의 반복이죠. 리액션에 특화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모송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me, Nakia. Who is this man? 근데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건 영화에선 일반적인 모습이죠. Do not do this, T'Challa.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장면입니다. My son was married in a ritual combat. 정당한 결투에서 패하고도 아들이 무슨 권모술수에 당한 것처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는데요. Was married in a ritual combat.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불과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에게 How are you feeling today, mama? Proud. 듬직하고 바르게 자란 트찰라는 Vengeance has consumed you. It's consuming them. I'm done letting it consume me.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And it is your time to be king. 게다가 그녀의 오랜 꿈이 이뤄졌고 King! T'Challa! Your father and I will talk about this day all the time. The Black Panther!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요. Wakanda Forever! Wakanda Forever! 하지만 기억에도 없는 조카놈이 나타났고 Hey, Auntie.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내동댕이 쳐진 것이죠. 감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First Baba and now my brother. He didn't even get to bury him. 아들의 복수와 와칸다를 위해 얼마 전까지 아들을 죽이려 했던 No powers! No class! No special tutor! Just a boy! 고릴라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어머니가 바로 라몬다죠. Come with me. 하지만 와칸다 왕대비로서는 품격이 떨어지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I wouldn't stand a chance. We'll go. 수동적인 인물이고 와칸다의 전통과 예절을 중요시했던 초반의 모습은 Sorry. Sorry, mother. This corset is really uncomfortable. So could we all just wrap it up and go home? Please, mother.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사라져버리고 The challenge for the mantles of king and Black Panther. As the son of Prince Injobo, he is within his rights. He has no rights here. 결국 은빠꾸 형님에게 팩트로 처맞게 되죠. Were the odds fair? Yes. So it was less a murder than a defeat. 그동안 와칸다의 왕위 계승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The River Tribe will not challenge today. 보여주기식이었는지를 가늠하게 만드는데요. Who wishes to challenge? For the throne. 블랙팬서라는 캐릭터를 졸렬하게 만드는 I am not dead.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as married in a ritual combat. 아무튼 영화 블랙팬서 이후 그녀의 행보를 살펴보면 와칸다의 분량이 많았던 인피니티 워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엔드게임에선 대사도 없이 20초 정도 등장합니다. 마블에서도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캐릭터죠. 특별한 서사가 없는 주요 인물의 배경과 리액션을 담당하는
애매한 존재감의 캐릭터. 그랬던 그녀가 I am queen of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카리스마가 폭발하며 예고편을 씹어먹었는데요. And my entire family is gone. Everything.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외적으로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고 영화 내적으로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죠. 그 상실감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선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동생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I found my daddy with panther claws in his chest. You ain't the son of a king, you are son of a murderer. We have all seen something.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죠. He's a weapon.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마저 떠나보냅니다. We have to go now.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데요.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지만 이번엔 아들과 딸이 먼지가 되죠. 그렇게 상실감을 아는 채 5년을 버텼을 그녀를 생각하면 적당히 해라 마물놈들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코막혀. 아무튼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던 그녀의 불행은 이번 영화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트찰라가 확정적으로 세상을 떠나죠. 자식 잃은 고통을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세 번이나 겪으신 분인데요. 자식을 줬다 뺏었다 박복하기가 그지없죠. 제정신인 게 대단할 정도인데요. 그런 그녀 앞에 트찰라가 죽기를 기다렸단 듯이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와칸다를 찝쩍거리니까 라몬다 누님이 호통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두 번째로 기대되는 인물인데요. 역사적으로 마블의 엄마들은 대부분 단명했습니다. How was it? It's okay. 존재감 있는 마블의 엄마 중에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블의 아빠 쪽은 욘두를 빼면 It broke my heart to put that tumor in her head. 쓰레기거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좀 서먹했죠. He does miss you when you're not here. 마블의 엄마로서 그녀가 어떠한 타이틀을 갖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되는 건 라몬다를 연기하는 안젤라 바셋의 연기인데요. 흑인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배우인데 그동안 배우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병풍이었죠. Plans to sell the vibranium to an American buyer. 하지만 이번엔 예고편에서부터 발성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복식어 봐라! 에? 이번 영화에선 그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라몬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쿠바 우피인데 와쿠쿠쿠미사 다쿠쿠마 아파 퀘시시슬라로 고모